932. 자, 인사청문특위와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 부분. 자, 인사청문특위는 자,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인사청문특위에서 네, 인사청문 하고요. 자, 상임위는 자, 법률상 네, 법률상 국회 동의가 아니라 그냥 그 의회에 자, 임명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한다. 자,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하는 직위 이제 헌법에 의하여 국회 동의를 요하는 직위는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하고 자, 법률에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자, 그래서 이 헌법에서 국회 동의를 요하는 직위가 뭐가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 국회는 다음 각호에 임명동의안. 자, 이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자, 헌법에 따라 헌법.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자,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자, 요렇게 네,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위 여기 있죠. 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이렇게 꼭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자, 다음. 자,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 자, 국회에서 선출하니까 자,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위원, 그러니까 3인씩 3명이죠. 자, 국회 선출하니까 이건 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네, 심사하도록 했어요. 자, 국회법. 자, 상임위원회는 그러면 누구로 이제 어떤 직위냐?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호 연원에 해당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자, 인사청문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한 거. 법률에 따라 헌법이 아니면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기타 등등 쭉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위원. 자,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한다. 자, 그래서 자, 대법원장 국회 동의를 요한다고 했죠. 대법관 자, 국회 동의를 요한다고 했죠. 자, 헌법재판소장도 자, 국회 동의를 요한다. 그러면 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한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회 동의를 요하니까. 자, 대통령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 자, 그냥 헌법재판관은 상임위원회. 자, 서관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자, 감사원장, 감사위원, 인사청문 어디서 하냐. 자,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요하니까 인사청문특위에서. 자, 감사위원은 인사청문 안 한다. 아, 이건 법률에서도 없어요. 앞에 부분입니다. 자,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 인사청문을 거쳐야 되고, 자, 감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된다. 그런 거예요. 앞에 부분 여기 쭉 보면 저 국무위원, 방통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네, 금융위원장, 네, 인권위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없네요. 네, 감사위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하도록 한 법률이 없. 자, 그래서 인사청문 거치지 않고 감사위원 임명한다. 다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요한다. 그래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한다. 자, 폐중 소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냐? 자, 가능하죠. 자,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 최소 개회수는 언제냐? 자, 매월 3회 이상해야 된다. 자, 소위원회는 폐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자,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자,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 활동할 수 있으며, 자, 법률안을 심사한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3회 이상. 자,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다. 소위원회, 폐회 중에도. 이제, 위원회 활동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폐회 중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자,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자, 위원회 간 연석회의에서, 자, 표결이 가능하냐? 표결은 할 수 없다. 소관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자,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지만 포결은 할 수 없다. 네, 의견만 교환할 수 있지 자, 표결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뭘 정할 수는 없다. 연석회의에서. 자, 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자, 원칙을 할 수 없으나 자, 대표위원이 협의하면 네, 위원회 개회할 수 있다. 본회의 중에도 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자, 이런 대표원 협의 이런 거 필요 없이 항상 예, 본회의 중에도 개회할 수 있다. 자, 위원회는 자,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자,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 각 교섭제 대표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으나 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있다.
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에 관해서 협의하고 또 정할 게 있으면 본회의 중에도 개회해야겠죠? 자, 그래서 국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중 개회할 수 있다. 자, 국회의원 요구에 대한 임시회 집회. 자, 아까 전국 속석임, 임이 임시회라 그랬죠? 자, 그래서 제적 4분의 1. 제적 4분의 1이 들어간 전국 속성인 중에 임이 이거였어요. 자, 국회의원 요구에 의한 임시회 집회. 자, 제적 4분의 1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자, 기간 이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자, 임시회는 자,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집회될 수 있으며, 자, 대통령과 달리, 자, 임시회 집회 요구할 때 기간, 집회의 요구의 이유 명시할 필요 없다. 자, 대통령은 임시회 집회 요구할 때 기간과 그 이유 명시해야 되죠. 자,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자,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 요구할 땐, 자, 기간, 자, 집회 요구의 이유 명시해야 된다. 네, 이런 차이가 있죠. 자, 4분의 1, 기간 이유 명시. 자, 정기회 기간 중 예산 부수 법률안만 상정할 수 있는지, 안 된다고 해야 해. 아니, 상정을, 예산 부수 법률안만 상정, 이거 아니고, 다른 법률안도 상정할 수 있다. 현행제 국회법은 자, 정기회 기간 중 법률안 상정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예, 예전에는 이런 제안을 썼었는데, 자, 정기회 기간 중에도 그래서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 외에 다른 모든 법률안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자, 옛날 구국회법에서는, 옛날 법에서는 자, 졸속 처리 방지를 위해 정기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산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자, 2012년 개정으로 삭제되어, 자, 현재는 정기회 기간 중 자, 법률안 상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네, 정기회 기간 중 그래서 예산 부수 법률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법률안 다 상정할 수 있다. 자, 가중 다수결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만 인정되는지 아니죠. 자, 법률로도 다 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특별종족수. 자, 헌법 49조에 따라 자, 어떤 사항을 일반 종족수가 아닌 자, 특별종족수에 따라 의결할 것인지 자, 여부는 자, 국회 스스로 판단하여 법률에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 가중다수결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자, 법률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자, 헌법이 뭐라고 되는지 보면 알수 있겠죠. 자,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 이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헌법뿐만 아니라 법률도 들어가 있죠.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특별정족수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법률에 의해 이전될 수 있다. 가중다수결도. 자, 국회의원 권한이 침해된 법률안 가결 선포 행위가 곧바로 무효냐? 곧바로 무효는 아니라고 보죠. 자, 명백한 헌법 위반,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으면 그때서야 곧 무효가 되는 거지. 자, 곧바로 무효는 아니다. 자, 국회 입법과 관련하여 자, 일부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자, 그것이 다수결의 원칙, 회의공개 원칙과 같아 자, 입법 자체가 헌법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한 혐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며 자, 그 법률안의 가결 선포행위는 곧바로 무효 이런 건 아니다. 자, 입법권은 폭넓은 국회의 재량이 인정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 자율권은 차원에서 이렇게 바로 국회의원들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입법 자체의 가결 선포행위 곧바로 무효로 볼게 아니라 자,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때만 이제 무효로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국회 자율권 그 취지에서인데요. 자, 국회 자율권도 그러나 헌법, 법률 명백히 위반하면 이제 한계에 있겠죠. 자, 국회 자율권 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 국회의 의사절차, 입법절차에 자, 헌법이나 법률 명백히 위반한 혐의 있는 경우는 자, 자율권도 가질 수 없다. 저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 명백히 위반하면 자율권 예, 가진다고 할수 없겠죠. 자, 이런 차원 다시 잘 봐두시고요. 자, 이해관계 없는 국민도 자, 국회의사에 대해 일반적 정보공개 청권을 가지는지 네, 앞에선 봤죠. 자, 일반적 정보공개 청권을 갖는다. 자, 헌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자,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 한 내용으로서 자, 국회에 대하여 입법까지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 국회의사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 상관없이 자, 일반적 정보공개 청권을 가진다. 자, 헌법 50조 제1항은 자,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 자,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죠. 네. 국민은 자, 국회 의사에 대해서 자, 국회가 잘 수행, 국회 기능이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자, 국회 의정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국회에 대하여 입법 과정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때 이해관계 상관없이 자 일반적 정보 공개 처분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해관계 없는 국민도 국회의사에 대하여 일반적 정보 공개 처분을 가진다. 자 의사 공개 원칙이 자 위원회, 자 소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되는지 당연히 공개돼야 되겠죠. 위원회도 소위원회도. 자 50조 제1항 본문이 전명한 자 국회의사 공개 원칙은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되며 자 소위원회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네 현재 지금 현재 국회는 지금 위원회 중심주의로 돌아가서 위원회에서 심의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위원회 그 공개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의사 공개 원칙 인정한 또 실익이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 위원회 회의도 적용돼야겠죠. 자 소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 위원회 소위원회 다 의사 공개돼야 된다. 자 의사 공개 원칙이 자 청문회에도 적용된다. 자, 청문회도 적용된다. 자 헌법과 국회법에 의하면 의사 공개 원칙은 자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자 청문회에도 적용된다. 자 국회법에 청문회도 의사 공개하라고 이렇게 조문이 있어요. 이것도 조문 문제이기도 하죠. 자 의사 공개 원칙이 자 단순한 행정적 회의 적용되냐 이건 아니겠죠. 자 단순한 행정적 회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의사 공개 원칙은 자 국회 헌법적 기능 국회 관련한 모든 회의는 자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나 자 단순한 행정적 회의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 네 그렇죠.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것만 이제 공개하는 거고 이제 단순한 행정적 회의는 이제 공개 실익이 없겠죠. 자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적 회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의사 공개 원칙이 자 회의록 공표도 내용으로 하는지 네 내용으로 네 한다고 봤죠. 회의록 공표도 의사 공개 대상이 된다. 자 의사 공개 원칙은 자 방청과 보도의 자유뿐만 아니라 자 회의록의 공표도 그 내용으로 한다. 네 가서 뭐 방청하는 거 보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 회의록도 공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의사 공개 원칙은 회의록 공표도 그 내용으로 한다. 자 위원장이 임의로 자 방청부로 결정을 할 수 있냐? 자, 그럼 안 되겠죠. 임의로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이 자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자 위원장이 허가를 받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자 공개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지 이거를 비공개 원칙을 전제로 한 게 아니죠. 네, 의사 공개 원칙 헌법이 규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위원회 공개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자 그러므로 위원장이라고 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자 임의로 방청불허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방청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자 그렇죠. 이런 방청 불허 사유가 있으면 이제 방청 불허 결정할 수 있겠죠. 자 위원장이 방청 불허하는 것 자 이것은 의사 공개 원칙 위반이냐 뭐 방청 불허 사유가 있으면 자 의사 공개 안 할 수 있겠죠. 자, 위원회 회의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자 방청을 하여서는 아닌데 사유 자 있다는 이유로 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 자 이거는 의사 공개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저 위원장이 요 방청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 네 안전 네, 회의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네, 방청을 허용할 아니할 이제 필요가 있겠죠. 자 헌법상 의사 비공개 요건 자 출석 가반수 자 국가 안전 보장 이런 걸 위해 출석 가반수 동의를 요한다. 자 출석이 가반수이 찬성이 있거나 자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출석 의견 가반수 찬성 아니면 자, 의장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고 인정할 때 이 두 가지. 자, 이때는 자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헌법에 있죠. 자, 국회는 공개하는데 다만 출석 의견 가반수 찬성. 자, 의장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헌법에 비공개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예외적으로 자, 비공개할 사유 인정 가능하냐? 앞에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제적 가반수의 찬성. 자, 의장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자, 엄격하게 인정해야 되니까 예외적 비공개 사유. 자, 의사 공개 원칙은 모든 국회 회의를 항상 공개하는 것은 아니나 자,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자, 헌법 방금 봤죠?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자, 이런 헌법 규정에 정하고 있는 자,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헌이 매우 구체적이다. 자, 그러므로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는 자, 문헌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자, 헌법에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네, 그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려면 엄격하게 해석해라. 자,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자, 정부위원회 회의일체를 비공개하도록 한 거. 자, 이건 그래서 의사공개 원칙 위배다.
자, 정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의 위협이 발생할 여지가 없느나 회의를 공개하여 국민의 비판, 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돼야 함에도 정부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 하도록 정한 거. 자, 의사공개가 언제 천명한? 자, 헌법 제51항에 위배되어 알 권리를 침해한다. 자, 헌법 50조 제1항에 과반수, 제적 과반수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 그럼 요건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한 거. 그건 문제가 있겠다. 자, 그래서 알 권리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일사부재의 원칙. 자,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냐? 자,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죠? 그럼 어디 있어요? 자, 국회법에 있죠? 자,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자, 동일회기 중, 자, 부결된 의안, 동일회기 중 다시 발의 침해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자, 헌법, 현행 헌법은 자, 일사부재의 원칙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자, 단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이거랑 차이가 있는 거, 이제. 회기 계속의 원칙. 자, 회기 계속의 원칙은 헌법에 있죠.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자, 국회법 일사부재의. 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자, 헌법 제51조. 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원은 회기 중에 의결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자, 이게 회기 계속의 원칙. 다만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회기 계속의 원칙은 헌법에 있고, 자,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법에 있고, 요잘 받으세요. 자, 1차 표결이 제적 과반수 출석 미달인 경우, 재표결 실시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냐? 자, 위배된다고 봤죠? 자, 법원에 대한 투표가 종료된 결과, 자,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된 경우, 자, 법원에 대한 국회결이 부결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므로 국회의장이 법원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원의 하결을 선포한 것. 자,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 네, 제적 의원 과반수 출석 미달로 한번 부결이 됐어요, 1차적으로. 자, 그런데 다시 재표결 실시하고, 자, 그 결과에 따라 자, 가결 선포한 건, 네, 일사부재 원칙 위배라고 봤는데요. 자, 이렇게 미달된 거, 의결 정지서에 미달된 거, 이게 불출석도, 자, 불출석하는 이 의사도, 자, 결국은 반대 의사 표시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반대 의사 표시를 하거나, 자, 따라서 이렇게 불출석으로 인해서 의결 정지서 미달로 부결된 것도 결국 부결대로 확정된 거. 자, 의자, 이걸로 이제 종료된 거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결된 걸 다시 재표결한 거니까 일사부재 원칙이 위배된다. 자, 심의와 표결 절차를 거치는 의사결정 과정이 대의 효과의 실질적 요건이지. 네, 그렇겠죠? 자, 의회주의 이념에 따르면 자, 국회는 법률을 제정할 때 전체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하는 회의에서 자, 심의 절차 거친 후에 표결을 다수결로 결정해야 되고, 자,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자, 국회 의사를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자, 대의 효과의 실질적인 요건이다. 자, 의회주의. 자, 의회가 국가 의사의 결정에 원동력이 되는 게 이제 의회주의인데, 자, 이렇게 의회주의, 의회가 이제 국가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심의조차, 그리고 다수결, 이런 토론과 협의의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야 국민의 의사, 이런 걸 의사결정에, 국회의 의사를 자,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이 대의 효과의 실질적 요건이 되겠죠. 요 심의 절차와 다수결 거치는 거. 자, 표결 방법. 자, 헌법 개정안은 자, 앞에서 한번 봤죠. 기명 투표로 하고, 자, 한부된 법률안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자, 헌법 개정안 기명 투표로 하는 거. 역사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명 투표로 한다 그랬죠. 자, 헌법 개정안은 기명 투표로. 헌법 개정안 기명 투표. 자, 한부된 법률안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네, 여기 국회법에 나와 있죠. 표결 방법. 자, 헌법 개정안은 기명 투표로. 자, 한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자, 인사에 관한 안건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 후 표시한 의사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돼 있죠. 자, 표결할 때 의장이 있지 않냐 국회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 표결한 후에는 자, 표결에 대해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네, 표결할 때 회의장이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 참가할 수 없다. 표시한 의사는 변경할 수 없다.
자, 의장의 토론 참가 시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네, 그렇다고 봤죠. 자, 표결 끝까지 돌아오면 안 되고. 자, 국회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자, 그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네, 이것도 좁은 문제였어요. 자, 의장의 표결 선포 후 안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는지. 자, 이것도 조문에 있는 거죠. 자, 발언할 수 없다. 자, 표결할 때에는, 자, 국회의장이 표결할 안건을 의장석에서 선포해야 하며, 자, 국회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자,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네, 표결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되겠죠. 자, 회기 결정 이건이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지. 자, 대상이 안 된다고 봤는데요. 자, 현행 국회법상으로는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무제한 토론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결정이권에 대하여, 자,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자기결정이권, 무제한 토론이 실시되면 무제한 토론이, 자, 회기결정이권 처리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자, 그러므로 회기결정이권은, 자, 본질상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 이게 맞는 질문인데요. 회기결정이권은, 자, 당의 회기 종결 언제 할 건가, 회기 언제까지 할 건가, 당의 회기 정하는 건데, 자, 이 무제한 토론도 이 회기 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제한 토론을 회기 결정하게 되면, 언제 회기가 끝났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결과, 자, 이 국회법 106조 1을 보시면, 자,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자,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자,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실시하는 중에 끝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자,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되는데, 자, 회기 결정의 건은 당의 회기를 끝나는 시기를 정하는 건데, 이게 무제한 토론에서 안정해지면 계속 쭉 가는 거죠. 여기에도 이제 위반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의원의 무제한 토론 요구, 자, 제적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 자,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자,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조문 문제고요. 자, 종결 동의. 자,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에 또 최적 3분의 1 필요하다. 자,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자, 무제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조문 문제고요. 자, 무제한 토론 중 회기 종료된 경우 안건의 처리,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좀 전에 봤죠? 자,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 자,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자,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죠? 자,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 중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한다. 자, 회기 결정의 건 다음 회기에서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부분 봐주시고요. 자, 무제한 토론 중, 자, 의사종족수, 자, 제적 5분의 1 이상이죠. 자, 의사종족수가 미달한 경우 산회해야 하는지. 자,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자, 회의 중 제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회의를 계속한다. 자, 무제한 토론에서는 의사정족수인 제적의원 5분의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도 계속 회의를 합니다. 자,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자,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자, 산회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회의를 계속한다. 자, 이런 73조 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었을 때도 계속한다, 회의를. 자, 73조 뭔데요? 자,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에요. 제적의원 5분의 이상이 출석으로 개의한다. 자, 원래 이렇게 종족수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땐 이제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게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은 계속 실시한다. 자, 국회법상 기간 계산에, 자, 초일 불사리 원칙이 적용되는지. 네, 처음 보는 주문이긴 했는데요. 자, 부정. 초일 산입. 민법과 달리 초일 산입한다. 자, 국회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자, 첫날을 산입한다. 이렇게 조문 문제였어요. 자, 기간을 계산할 땐 첫날을 산입한다.